그냥 오늘 스페셜 메뉴 아메리카노 한번 또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가야겠습니다. 아. 우리 에스프레소도 우리 지난 방송 때 샤케르토 있잖아요, 그죠? 네네. 당연히 아메리카노도 샤케르토 가능하겠죠. 그래서 바로 네. 그냥 아메리카노 샤케르토를 한번 제가 만들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시죠. 자, 우리 아메리카노도 좀 더 부드럽고 스페셜한 또 아메리카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에스프레소 할 때 믹싱기 또 블렌더를 이용해서 만들었었죠. 맛을 보니까 어떠세요? 비슷했죠? 네, 그래서 이런 걸로 만들 수 있다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쉐이킹을 해서 하나 또 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는데 바로 그냥 일반적인 어떤 아메리카노죠. 기본 아메리카노. 네.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기계로 한번 믹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반을 얼음 반을 넣고 또 이런 거 할 때도 마찬가지고 에스프레소 마찬가지지만 시럽을 좀 넣어주는 것이 아무래도 조금 좋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시럽과 같이 믹싱을 해서 이걸로 이제 에스프레소를 만드는 거죠. 에스프레소를. 에스프레소 2샷 시럽. 네, 에스프레소 두 잔. 그렇죠. 우리가 아이스 에스프레소 만들었던 레시피 그대로 갑니다. 네. 그러면 제가 믹싱을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프레소 할 때는 어때요? 얼음을 제가 3분의 1만 채웠었죠. 이번에는 어때요? 아메리카노니까 한 7분 정도를 얼음을 채워주세요. 여기다가 또 시럽 20ml, 그 다음에 커피. 여기다 어때요? 바로 시럽 20ml 넣고,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 두 잔 넣고, 물을 얼음하고 수평이 되게. 그럼 한 얼음이 에스프레소 들어가면서 살짝 물이 녹았겠죠, 그죠? 얼음이. 그러면 한 6분 정도 되겠죠. 물을 6분 정도 채우시고. 흔드는 방법은 우리 아이스 에스프레소 샤케프레도, 카페프레도 샤케르토 만드는 방법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어때요? 이런 아주 고운 황금색의 거품이 만들어지면 다 만들어진 거고, 빼면 빠지겠죠? 똑같이 어때요? 오, 거품 맛있어 보여요. 네, 잘 섞어주고. 기울여서 절반은 거품, 얼음, 커피를 같이 부어주시고 절반이 되면 커피만 부을 겁니다. 와우. 오, 너무 맛있어 보여요. 와. 이제 기계로 이용한 거. 여기는 제가 이제 거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때요? 보시다시피 약간 어때요? 양이 좀 적게, 얼음을 좀 적게 8부 정도 채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찬물을 한 6부 정도로 절반보다 조금만 더 많이. 자, 여기 붓겠습니다. 와, 어떻게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그럼 어때요? 이렇게 이제 녹아서 흘러내려가는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믹싱 틴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건 기계로 이제 믹싱한 거니까 제가 직접 믹싱을 해가지고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믹싱 틴은 아까 요거는 믹싱 틴을 이용했는데 요거는 아메리카노 그냥 물까지 같이 넣어서 넣는 거고 제가 지금은 어때요? 에스프레소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스 에스프레소 만들듯이 얼음 3분의 1만 담고 똑같이 서랍, 시럽, 유심 넣고 에스프레소 도피어. 아까보다 아메리카노 아까 물 붓지만 지금 물을 안 볼 겁니다. 요거 할 때는 여러분들이 거품을 조금 더 내고 싶으시면 제가 기본적으로 20번을 흔들었는데 한 30번 흔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렇게 좀 30번을 제가 흔들었습니다.
똑같이 얼음을 가득 채우지 마시고 한 8부 정도 채우시고 그럼 똑같이 물을 붓고 자, 물 위에다가 저기요 바로 제가 믹싱한 페이킹한 에스프레소를 얼음을 제외하고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럼 똑같이 굉장히 얘는 부드러울 거고 그러나 요는 제가 직접 한 거는 제가 수제로 한 거는 얘보다는 부드러운 맛은 좀 덜한데 좀 아까 우리 지난 방송 때 우리 고유리 본장이 표현했듯이 여성적인 아메리카노라면 남성적인 아메리카노가 되겠죠. 자, 지금부터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일반적인 어떤 아메리카노였죠. 여기도 이제 시럽이 제가 20ml 넣었으니까 네. 또 한번 여기 똑같이 넣겠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비교가 될 거니까. 자, 그러면 지금 만든 모든 메뉴의 재료라든가 그건 다 똑같은데 들고 마셔요? 방법이 다 틀리죠. 한번 들고 마셔보세요. 그건 깔끔하다. 네, 깔끔함. 좀 더 부드럽다. 더 부드럽죠? 표현을 좀 남성적인 표현 그죠? 우리 에스프레소 했을 때 방송했었죠? 네. 네, 비교로 한 것보다 직접 흔드는 게 좀 더 커피향이 더 살아있다 어떻게 그런 느낌이 나나요? 그러니까 커피 맛이 좀 더 진하게 느껴지고 얘는 향이 조금 더 거품에 갇혀 있는 느낌이에요. 네. 자, 그러면 요런 기계를 할 때 제가 또 스트로를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보통 스트로를 드리면 우리나라 열이면 아홉 드리면 어떻게 이렇게 드세요. 그러면 이 거품까지 즐겨야 이게 매력적인데 거품을 빼고 이거 먹으니까 어떻게요? 그 매력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거 먹을 때도 지금처럼 직접 마시거나 아니면 어떻게요? 거품 커피, 거품 커피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그럼 요 같은 경우는 거품 양이 좀 많죠? 네. 요거는 어때요? 거품 커피를 먹을 수 있고 반대로 커피 거품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실까요? 네. 먼저 거품 커피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거품 빨고 그 다음에 커피 내려가세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입안에서 믹싱해서 먹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반대로 그 느낌이 상당히 좀 다르죠? 달라요. 많이 달라요. 네. 그 우리가 어떻게 보면 따로법을 먹을 때 밥을 먹고 국을 먹을 때와 밥을 떠서 국을 떠 먹을 때와 네. 밥을 국에 말아 먹을 때 느낌이 다르듯이 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이거를 또 이렇게 저어서 먹을 때 또 느낌이 다를 겁니다. 자, 또 한번 드셔보세요. 빨대로요? 그냥 먼저 마셔보세요. 이제 섞었으니까 이제 그래서 하나의 음식을 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 먹을 때 먹냐에 따라 가지고 혀에서 느끼는 느낌은 이렇게 굉장히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을 그냥 먹더라도 그냥 먹을 것인가 이렇게 즐거움을 느끼면서 먹을 것인가 사실 저도 항상 음식을 좋아하지만 음식을 먹을 때 그 먹는 즐거움 참 그게 참 좋더라는 거죠. 요즘도 먹방 프로들이 참 많지만 그걸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음식을 어떤 식으로 먹냐 뭐하고 먹냐 어떻게 먹냐 그 느낌에 따라서 왜 굉장히 다르다는 걸 참 많이 얘기하시더라는 거죠.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늘 느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커피도 똑같은데 라는 걸 저는 꼭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네 가지 형태도 만드는 방법 재료는 똑같지만 만드는 방법을 달리해서 또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이거는 어때요? 하나의 스페셜 메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시각적인 맛과 또 어때요? 혀가 느끼는 맛 두 가지 다 같이 경비할 수 있는 스페셜 아메리카노를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